모양이 이제 포크로 찍으면 돼요. 포크로 꾹 누르면 이런 모양 나와요. 차두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뇨끼를 만드는 것입니다. 본래 감자를 삶은 감자를 으깨서는 밀가루로 반죽해서 그 다음에 자기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끓는 물에 삶아서 건져냅니다. 그리고는 토마토 등 기타 소스에 넣고 버무려서 먹는 음식인데 일종의 감자 수제비 뭐 그런 그와 비슷합니다. 근데 수제비 같은 경우 국물 있죠. 근데 이거는 국물 없이 하는 이탈리아 이제 파스타의 한 종류입니다. 예, 자, 못하는 음식이지만 한번 소개합니다. 근데 좀 더 맛있으라고 계란을 두 개를 넣었더니 예, 맛이 영 좀 별로였습니다. 그냥 계란 안 넣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색깔 예뻐요. 이렇게 깨졌어요. 으깬 감자에 밀가루를 넣고 반죽을 합니다. 삶아서 으깬 감자예요. 색깔 연한 거는 감자고, 예, 조금 어두운 거는 고구마예요. 감자와 고구마 한번 섞어봤어요. 밀가루. 계란 한번 넣어볼까요? 반죽을 합니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반죽이 무르면 안 되고, 반죽이 단단해야 됩니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밀가루를 조금 더 넣었어요. 네, 이번에는 확실히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반죽해서 반죽 잘합니다.
뇨끼 완성되었습니다. 뇨끼 맛 한번 볼까요? 아까 버섯 통조림 넣었어요. 버섯 통조림, 올리브 기름에 저장되는 버섯 통조림이에요. 따로 조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넣었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본 앞에 또 반죽은 많이 칠해서 글루텐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쫀득쫀득해요. 맛있어요. 모양이 이제 포크로 찍으면 돼요. 포크로 꾹 누르면 이런 모양 나와요. 같이 잡수시면 좋겠습니다. 짜오!